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잠언 영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Unit 156, Gathering by Hand, 손으로 모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Unit 157, Please Give Up Evil, 제발 악을 포기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잠언 13장 19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버전으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Longing fulfilled is sweet to the soul, but fools detest turning from evil. Longing fulfilled is sweet to the soul. Longing 갈망이라는 말이고 fulfilled라는 단어가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PP 형태로 과거분사로 앞에 있는 longing을 꾸며주죠. 진짜 동사는 is. 그래서 fulfilled, 충족된 소망은, 갈망은 is sweet to the soul. 영혼에게, 어떤 사람에게 sweet, 단 것이다, 달콤한 것이다. 어떤 바람이 충족되어졌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 되겠죠. 하지만 but fools detest turning from evil. 하지만 바보들은 detest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단어인데 이 detest가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 라는 뜻이에요. 동의어를 하나 쓰면 loathe. 그런데 이 단어는 진행형으로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분사로 ing는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진행형으로는 쓰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turning이라는 말을 보면 목적어가 어떤 모습이죠? ing죠? 그래서 이 detest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둘 수 있는 동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몹시 싫어하는 대상을 detest 다음에 목적어로 그냥 명사로 쓸 수도 있지만 동사의 형태로 쓰고 싶다면 동명사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보들은 뭐를 혐오하느냐? Turning from evil, 악에서 돌이키는 것, 악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나는 너무 악을 하는 게 좋은데 그거에서 멀리 떨어져서 반대로 가기 싫다, 그런 말이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연습을 하죠. 짧은 단위로. Longing fulfilled is sweet to the soul. But fools detest turning from evil. Longing fulfilled is sweet to the soul. But fools detest turning from evil. 개역 한글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영어와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Longing fulfilled is sweet to the soul.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But fools detest turning from evil.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onging fulfilled is sweet to the soul, but fools detest turning from evil. 다음은 BB 버전. To get one's desire is sweet to the soul, but to give up evil is disgusting to the foolish. To get one's desire is sweet to the soul.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네요. 뭐 하는 것은? 누군가의 소망을 얻는 것은 is sweet to the soul.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달콤한 것이지만. But to give up evil is disgusting to the foolish. 하지만 악을 포기하는 것은 어떻다? disgusting하다. 이 disgusting이라는 말은 역겨운, 구역질 나는 이라는 뜻인데요.
revolting 이라는 동의어를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에게 역겨운 것이냐? To the foolish.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그 악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겨운 일이다. 아주 이상한 표현이죠. 보통은 악한 것을, 죄를 역겨운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죄를 포기하는 것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구역질하는 것이다. 얼마나 악을 하고 싶었으면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역겨운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연습을 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To get one's desire is sweet to the soul. But to give up evil is disgusting to the foolish. 전체 말씀 듣고 연습하겠습니다. To get one's desire is sweet to the soul, but to give up evil is disgusting to the foolish. 우리말과 영어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To get one's desire is sweet to the soul.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But to give up evil is disgusting to the foolish.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o get one's desire is sweet to the soul, but to give up evil is disgusting to the foolish. 버전별로 비교를 해보면 웹 버전에서는 longing fulfilled is sweet to the soul 이라고 했고, BB에서는 to get one's desire is sweet to the soul. longing fulfilled 충족된 갈망이 바로 누군가의 갈망을 얻는 것, 소나기에 넣는 것이 바로 충족된 갈망이다라고 봤고요. But fools detest turning from evil. 이거를 But to give up evil is disgusting to the foolish. 일단은 turning from evil, 악에서 돌이키는 것과 동의어가 뭐죠? To give up evil, 이거죠. 그런데 그게 웹 버전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왔고 BB에서는 주어 자리에 온 거죠. 그래서 바보들은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라는 것을, 악을 포기하는 것이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B 버전을 영국식 발음으로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Please give up evil. 제발 악을 포기하세요. 혹시 제발 저리신가요? 오늘은 제발이라는 말에 집중해 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악에서 떠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듣기 싫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에서 묘한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칼로 자르듯 포기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Turning from evil 이라는 표현 속에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으로 달려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반대 방향이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이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 거라면 To give up evil의 반대말은 To get one's desire 이겠죠? 여기서의 desire는 나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쾌락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희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제발 작은 죄악이라도 담대히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o get one's desire is sweet to the soul, but to give up evil is disgusting to the foolish.